이재명 대표의 오늘 말씀을 듣고 저는 힘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얼음, 겨울, 한겨울에 얼음 위에 서 있잖아요. 네. 얼음 두께가 두껍지 않습니까? 차가 올라가도 막 그렇습니다. 안 깨지거든요. 근데 그 위에 서 있으면 얼음이 녹는 걸잘 몰라요. 근데 언젠가 얼음은 깨집니다. 그렇죠. 조금씩 조금 얇아지는 거죠. 근데 얇아져서 깨지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걸 상태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걸 임계점이라고 하죠. 예. 국민들께서도 인내를 하는데, 아이고, 그냥, 아이고, 이러고 있지만, 그냥 이게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면 네. 용서하지 못하겠다라는 지점에 이를 수 있어요. 저는 정부 여당이 이 점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겸허함을 가져야 된다. 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엄청 세고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순간이고 사실은 아주 취약한 거예요. 그렇죠. 이 국민들의 지지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국민들이 마음을 돌려먹는 순간, 어느 순간 얼음이 그 정말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얼음도 깨지고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은 봄도 결국 오는 거죠.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기쁘게 들으실 소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통화 내역을 까보면 7월 중순부터 적어도 8월 통으로 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온갖 사람이랑 전화 통화를 했을 건데 그게 이제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기자들 털어보고 정치인들 털어보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털어보고 했잖아. 자기 게 이제 나와요. 그러면 과연 우리 대통령은 평소에 누구랑 통화를 하느냐. 이게 지금 공수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대통령의 개인폰에 개인폰. 통화 목록이 네. 나왔다는 개인폰. 게 네. 새벽 2시 30분에 전화한 누구야? 이거를 공수처의 검사들이 궁금해하게 된다는 거야. 네. 그럼 그게 이제 최상병 사건 관련된 전화도 있겠지만 과연 그게 끝일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지금 당장은 최상병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만 추가로 소환도 하고 그 사람 통화 내역도 보고 이렇게 뒤져보겠지만 이게 만약에 국정농단 국면으로 넘어가. 근데 그때 이 공수처 검사가 기억했던 이상한 전화번호. 야, 얘가 왜 여기서 나와? 그러면 궁금하잖아. 아, 궁금하죠. 8월 13일에 왜 재벌그룹 사람이랑 통화하셨죠? 그런 맥락들이 나중에 가면 쌓여 가지고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김용현으로 간 겁니까? 조중동이 이렇게 난리를 쳐도 임명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역시 최혜병 특검 방탄으로 합리적 의심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방부 내부에서 엄청난 폭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의 통신 기록은 현재 공수처의 요청으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이지만 그 전에 용산 관련한 이 통화 내역은 전부 군사법원이 발부한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외압이 엄청나게 갔을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더 큰 압력이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검사 마인드죠. 덮으면 사건이 없어지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정치는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는 검사들이 정치질을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이끌어 가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기획력,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타협하고 조정하는 정치적 역량이 필요합니다. 평생 검사만 한 사람에게는 없는 능력입니다. 검사는 과거를 재단해서 처벌하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 재단은 지들한테는 적용하지 않는 아주 후한무치한 집단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은 차기 지도자로 평생 검사만 한 사람을 또다시 선택했습니다. 검사, 대통령 한 번으로는 부족한 것일까요? 한 대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무척 걱정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김경수 전 지사 사면권으로 용산과 한동훈 측의 발언의 강도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고 언론을 통해 흘리는 소스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10월 보궐선거 전에 저들이 또 다른 건으로 한바탕 할 것 같은데 그때 민주당이 그 기회를 잘 잡아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은 이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